This is 30 days of speaking Korean day 3. 오늘의 주제는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. 이 주제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내가 가보고 싶은 나라가 많아요. 첫 번째는 한국이에요. 왜냐면 한국에 먹고 싶은 음식들이 너무 많다. 김치, 김치찌개, 불고기, 삼겹살, 잡채, 떡볶이, 김밥 등. 한국에서 관광하고 싶고 한국 사람들이랑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요. 재미있을 것 같아요. 다음은 일본이에요. 일본에 대한 영상들을 볼 때마다 항상 예술적인 디저트들이 눈에 드는데 그거들이 먹고 보고 싶어요. 다음은 중국이에요. 여기도 음식 때문에 가고 싶어요. 예전에 크림진 멜로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좋았어요. 중국 음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. 그 드라마에서는 많은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나왔어요. 예를 들면 짜장면, 짬뽕, 탕수육 등. 또 중국에 있는 한 가게에서 시물고기의 간식을 파는 영상을 봤어요. 그 가게에 가서 저만큼 큰 간식을 싸 먹어보고 싶어요. 보다시피 제가 음식 때문에 여행하고 싶어요. 가고 싶은 나라가 많지만 이 나라들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.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저한테 코멘트를 알려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안녕!